어쨌든 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삼상도 우리가 얘기를 할 텐데, 제가 흙이 뭡니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토질에서 흙이에요. 토질에서. 그러면 우리가 흙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이게 뭐예요? 삽이잖아요. 삽. 삽입니다. 그러면 이 삽을 갖고 뭘할 거예요? 흙을 풀 거예요. 한, 흙한 삽을 한번 싹 펴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흙을 이만큼 펴어요. 이게 다 흙입니다. 그럼 이흙 안에는, 이흙 안에는 흙만 있을까요? 지렁이? 지렁이도 있죠. 그건 좋은 흙이죠. 아, 근데 지렁이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왜? 애벌레, 뭐, 바퀴벌레, 별게 다 나올 수 있죠. 토질로 해석하자는 거죠. 흙이 존재하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안에 뭐가 있을 수 있어? 물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존재할 수 있어? 공기가 존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세 가지가 항상 같이 공존한다. 그걸 여러분들이 잊지 않아줬으면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걸 학교에서 배울 때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삼상도라고 하는 것, 또는 주상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박스를 하나 그려요. 그걸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놓고 약속을 해요. 어떤 약속을 하냐면, 여러분들 기준으로 볼 때, 좌측에다가는 V. 볼륨이 되는 거죠. 체죠. 볼륨이니까. 우측에다가는 웨이트. 무게를 표현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삼상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체적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 말이거든요. 그럼 체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봅시다, 이거예요. 흙에 대한 체적은 아까 표현했죠. 전체 체적, 이한 삽.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얘만 계속 떠올리면 돼요. 지금 제가 지금부터 수업을 할때흙한 삽을 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흙한 삽을 펴다. 마찬가지, 얘를 여기다 그린 것뿐이니까. 흙한 삽을 펴서 여기다가 분석표를 해보겠다는 거죠. 네, 그런 거를 옮겨보겠다는 거니까 계속 한삽 펴다는 거에 대한 건 머릿속에 두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흙에 대한 이한 삽의 전체 체적에 대한 건 어떻게 될까? W가 되겠다. W라고 표현하기로 했으니까 전체 체적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자라는 거예요. 그때 흙만이 갖는 체적이 존재한다. 그걸 우리가 S라고 표현한 거예요. S라고 어떻게 나오냐? 아까 요 표현을 그대로 여기다 옮긴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흙이 존재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물이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공기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영문화 시켜 놓은 거야. 솔리드. 물은 워터. 공기는 에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흙의 체적,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럼 흙의 체적이니까 VS. 흙의 체적. 어떤 흙의 체적? 한 삽. 이렇게 한삽푼 흙의 체적.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흙의 체적. 그 다음에 플러스. 물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죠. 흙 속에는 물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럼 흙 속에 물을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체적으로 표현한다, 이거예요. 체적으로. VW. 그 다음에 공기에 대한 체적. VA.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요것을 대다수 책들이 그냥 이렇게 펼쳐놔. 그것을 여러분들 펼치지 마시고 어떻게 여기다 그대로 그려봐. VS, VW, VA. 이게 삼상도예요. 할만하죠? 어려워? 좋아요. 그럼 아직까지 우리가 해보자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표현하고냐? 흑입자만이 갖는 볼륨을 VS라고 표현한 거고요. 물이 갖는 볼륨, 공기가 갖는 볼륨은 흙인가요? 흙이 아닌가요? 흙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물이 갖는 볼륨, 공기가 갖는 볼륨은 공극이라고 표현하자는 거예요. 흙이 아니니까. 흙이 아니니까 얘네 둘을 뭐라고 표현하자? 보이드라고 표현하자. 공극. 공극이라고 표현하자. 그래서 얘네 둘을 뭐라고 시켜서 말할 수 있어? V, V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V, V. V, V.
void volume. 이해하셨죠? 따라서 VV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VS를 뭐라고 표현해? 얘를 1이라고 표현하자. 1이라고 표현하자. 숫자 1로 표현하자. 그럼 VV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공극에 비어져 있는 형태로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 2가 되는 거예요. 2. 2. 아직 2가 뭐 안 배웠으니까. 아직 2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우리가 2라고 표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지겠죠? 네, 마찬가지로 W쪽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W. W는 어떻게 돼요? Weight. 무게라고 했잖아요. Weight. 그러면 무게니까 뭐에 대한 무게? 흙에 대한 무게. W, S. 그 다음에 물에 대한 무게. W, W. 그 다음 뭐 공기에 대한 무게. W, A.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문자를 받아들여 주라는 거야. 억지로 갖다 막 붙이는 건 아니잖아요. 합리적이잖아. 흙의 무게. W, S. 물의 무게. W, W. 공기의 무게. W, A. 이렇게 표현하자는 거지. 근데 공기 무게는 얼마일까요? 얼마죠?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를 0. 얘를 이렇게 하면 되죠? 밑으로 해야죠.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삼상도라는 걸 그렸을 때 막 되게 복잡하게 막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아, 한삽을 퍼서 이 한삽 푼 흙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보자는 거잖아요. 체적은 얼마큼 차지하고 한삽 푼 흙이 무게가 어떻게 되고 이거를 우리가 분리시켜봐야 되잖아요. 왜? 흙만 따져봐야 되니까. 흙은 모래하고 점토라면서요. 모래 흙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점토 흙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항상 이 안에는 뭐가 공존한다? 흙이 있고 물이 있고 공기가 있다. 이 두 가지는 공극이라고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달라 이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돼서 V와 W의 출생 성분을 알게 된 거예요.